죽겠네. 뭐야? 아유, 아유 진짜. 아니 이것 때문에 이 새벽에 절 부르신 거예요? 내가 밤새 다시 요리해봤거든? 다시 먹어보고 평가해줘. 아우 정말 냄새도 맡기 싫다. 아 정말 밤새 먹었더니 어우. 그냥 속이 느끼해서 그냥 시끄러워! 디 선생이 인정해줄 때까지 난 계속 요리할 거야. 디 선생 먹어봐. 맛이 어떤지. 디 선생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 아무 의미가 없어. 성모님. 한 입 먹어봐. 아까랑 좀 다르게 했거든? 자. 맛. 디선생을 왜 찾아? 어? 아니 집에 가다가 내가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디선생이 꼭 이쁜지 안 이쁜지 봐줘야 하는데 여기 안 왔어? 여기 안 왔어. 안 왔는데. 이상하다.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강의실에 갔나? 잠시만. 강의실. 아이고 참. 와 두분 거짓말 너무 잘하시네요. 야. 왜? 여보세요? 디 선생 어디야? 디 선생 어디가? 정말 왜 이래요? 디 선생, 아 얘기 좀 해달라니까. 디 선생, 나 이거 어때? 이거 봐봐, 이렇게 할까? 아니 이거 어때? 이거 이만. 카니발? 전화 안 하려다가 얘 이상했어. 너 어차피 파트너 없어서 매년 못 왔잖아. 야! 너 카니발 가! 너 말이야 아주 친구들이 입이 그냥 뚝 부러질 만한데 그런 여자 한 명 소개해 줄게. 하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없지. 약속을 안 나왔나. 사장님 저기 그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. 내가 할까?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. 아니 그러면 홍실장님이 같이 수고 좀 해주세요. 아, 예, 여보세요, 형님. 저 순신이에요. 어? 네가 웬일이냐? 웬일? 우와, 야, 이거 뭐냐, 이거? 아, 이거 제가 그 소개팅 하려고 옷 사다가 형님 생각나가지고 그냥 하나 더 샀습니다. 혹시 상우가 좋아하는 여자 있는 거 알아요? 네? 아, 네. 생각보다 이쁘네요. 뭘요?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. 세리 씨라고 했나? 네? 사장님이 좋아한데도 홍 실장님이 애인이 있는데 어쩔 거야? 일단 강적부터 해치우자. 아쉬운 대로 홍 실장님을 이용하지 뭐. 아이 순시 씨, 제가 소개팅이라도 좀 해드릴까요? 이 사람들아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. 우리 순신이 여자한테 그렇게 연연해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. 그지? 응? 예. 연연하지 않죠.